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더욱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에 손에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의 미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예, 오늘도 연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제목 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33년 동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아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르지요. 음식을 먹는 것하고 또 충만이 만족하게 먹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컵 있는 것하고 충만이 채워지는 것하고 다르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 생활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육신을 이기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유혹도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으면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좇아 살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교회당에 대내고 무턱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비록 거듭났어도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도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모순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아주 그건 불합리한 모순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속에 시기가 난 거예요. 이제 자기 선생은 요한은 이거 너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제자들이 이거 우리는 뭐야 이거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했죠.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던 분이 저쪽에서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물론 침례 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한 그 표로서 제자들이 침례를 줬어요. 다 그리로 갑디다.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크게. 예? 예.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제 예수님을 증가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 자기 따라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중미쟁이가 이제 중매를 했으면은 신부가 신부의 신랑에게로 갔으면 됐지. 예. 신부가 중매쟁이 따라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그 옆에서 보고 즐거워한다. 나는 이런 즐거움에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그는 흥하에 되어 있고 나는 쇠하에 아리라. 그 말을 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요한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면은 예수님은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입니다. 등불은 해가 뜨기 전에 필요하지. 해가 뜬 후에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세례요한에게 주신 그 성령 모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태부터 잉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오직 죄를 짓는 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배척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육신을 따라 살 수 있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다 종교적인 행위이고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그런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부활의 생명 또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다. 이 마귀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건 보배입니다. 보배 이 세상의 보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갔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쳤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좀 있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계세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예. 시편 62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두 번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느니라. 권능,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권능이나 능력이나 같은 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광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성령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말씀 안에 처음부터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남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 종교가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모릅니다. 예. 예. 평생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있고 뭐 요새 개가 있어도요. 예. 사람의 사정을 압니까? 주인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압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라야만 압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면 올바로 질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무리 영내도 성경을 그거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도 성령으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못 깨닫냐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 물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던 날이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주듯이 간절히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영혼의 그 갈증,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신다. 겸손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뭐 머리가 영리해서 똑똑해서 깨달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도.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라.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목사가 저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께 먼저 배워야 돼요. 예.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참으로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 항상 성령님께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세상 지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연구해 봐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듣는 사람 마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칭찬하든 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예?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예, 부활하셨는데도 그 기적의 내용을 듣고서도 믿지 않아요. 마음이 강퍅해서 사도들 잡아놓고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말 안 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하지요. 예.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진짜 꽃이고 생화고 어떤 것이 좋아한지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이 꽃꽂이 하시는 자매님들이 너무 수고도 많을 뿐 아니라 이 꽃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아끼는 일을 하거든요. 전략. 자매님들 꽃을 또 너무 많이 꼽아놓은 것 같은데 조금만 꼽으면 안 될까요? 자, 연락 오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꽃하고 가짜 꽃하고 섞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나는. 예? 만져봐도 잘 몰라. 예. 이슬까지 딱 맺혀 있어요. 예, 향수 잠깐 뿌리면 냄새까지 나. 좋아하고 생화하고 비슷한 것이지만은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하나는 생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는 아름답고 보기 좋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예. 교회당에 와서, 예. 얌전하게, 경건하게, 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고, 그거 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 함께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예. 예.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외모로 비슷하지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하고 물건내요. 명품 예, 짝퉁하고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똑같아. 전에 또 잠깐 말씀드리죠. 예. 제가 홍콩에 가서 시계를 잠깐 고친다고 맡겼는데 그 홍콩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시계를 잠깐 빌려줬는데 빌려준 게 아니라 완전히 줘버렸어요. 저를. 예. 얼마나 시계가 좋은지 아세요? 그게 예? 아주 명품인데 예? 그건 진짜 같으면 돈을 따지면은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걸 뭐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천만 원도 될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지세요. 그래요. 이거요, 2만 원 주고 샀어요.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제가 집에 있어요, 지금. 시계도 잘 가요.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아. 아무리 가짜를 발견하게도 못 찾겠어요. 물론 두고 봐야 합니다. 제가 그걸 차고 싶어도 응? 그런 목사님 그래요. 이거 목사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비싼 시계 5매가 찼네. 차고 싶어도 못 차. 그거 오해받을까 봐. 똑같은데 뭐. 여러분 짝퉁 기독교인 짝퉁 그리스도인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을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말하기 좋게 크리스찬. 예. 아무개 예, 김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진실, 뭐 진실이 뭐 어때서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응? 열심히 있다고요? 염치는 대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짝퉁, 미안하지만 아무리 따듬어 봐야 소용없어요. 응? 예. 여러분들 이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짝퉁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예? 예. 인위적으로 된 것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거는. 응? 예. 갈라디아 4장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성경에 예, 예,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예,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됐지만 가인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제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예. 첩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 난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문전났어요. 힘도 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구박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자손들이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수천 년간 핍박하는 세력이 됐어요. 수도 많고 힘도 강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예, 그들은 혈통은 예,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나니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장자 명물을 뺏겼고 야곱은 장자의 명물을 뺏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예,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니까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지금도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나니 이제도 지금도 그렇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 다른 종교가들은 놔두고 기독교 종교가들 예. 숫자도 많고 세력이 강합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도 적고 예. 육신적으로는 아주 약합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핍박합니다. 예. 거듭났다 그러면 교만하게 거듭났다는 게 교만입니까? 난 지옥갈 죄인인데 구원이 줬다는 말인데 그게 교만입니까? 거듭난 게 무엇이 뭔지 몰라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구원 받을 때만 해도요 예. 은혜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제가 예. 구원 받지 못하고 한 10년 이상 종교 생활하고 신학교에서 4년간 성경을 배우고 예? 성경만 배울 뿐 아니라 예? 토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하도 열심히 하니까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맡아서 이제 맡겨서 2년간 설교했고 제가 최고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깨닫고 너무 답답해서 하다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 이제까지 예, 껍데기 종교생활을 했다. 거듭나기 전에 죽었으면 그대로 지옥 갈 뻔했는데 예, 예,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신학교 다녔지만 신학교 졸업은 안 했습니다. 예, 거듭났는데 신학교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그 신학 학설을 배웁니다. 삼위일체론, 예, 뭐 예정론, 뭐 교회론, 구원론, 말세론 다 배워요. 예, 다 배우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데 뭘 알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예,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펴놓고 가르쳐. 그냥. 유명한 사람들 책 읽고 그냥 그대로 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하던 목사님들 구원받고 나니까 전부 위선자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지가 예, 어떻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듭나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더 깜짝 놀라요.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아? 근데 빌리 그레임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 뭐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뭐 그렇게 말할 때도만은 예,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인 일은 없거든요. 빌리 그레임 목사가 그때 거듭나야 된다고 막 소리 줬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인도 거듭나야 된다. 집사도 장로도 거듭나야 된다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구원받아야 되는 모양이나 거듭나야 돼. 그때부터 구원받는다는 말도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다 받았대 이제. 언제 받느냐? 민날부터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나간 날부터 믿었고 믿었고 뭐 어째 천천히 해봐 천천히. 예? 예? 슬쩍 구렁이 담넘어간 식으로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얻었느냐고 확실치 않으면 아니라니까. 그 깨닫기 전에 지옥과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했다든지 좋은 약을 먹어서 나았다든지 뭐 경험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서 이제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다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난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았다. 예?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간증 있잖아요. 예? 참, 신학교도 많습니다. 예? 신학교도. 예? 그래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설교하는 것까지 가르쳐요. 설교, 뭐,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예? 주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발송 연습까지 해요. 산 꼭대기 아무데 없는데 가서 이제 설교학에서 저도 그 하다 말았어요. 꼭대기 가서 막 있는 대로 악을 쓰면서 막 소리 질러요. 예, 그 하는 게 있어요. 후, 메, 노, 메 막 그 저절로 말 끊어질 때까지 막 악을 쓰면서 있는 대로 막 하고 나면 나중에 목소리가 하나님이 가르쳐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나오네 저는. 예? 예? 들으면 뭐 마음이 그냥 제 바이브레이션으로 말이에요. 덜덜덜덜 떨리게 말이에요. 예.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참 웃겨 진짜. 예?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는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아, 이상한 목소리 하니까 목사님 전에 있는 음색이 더 나은데요. 아니 목소리가 왜 달라졌느냐고. 일부러 거룩한 척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어쨌든 뭐 별걸 다 배워 거기서. 예, 그래가지고 가운 입고 말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웃겨 보면.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유명한 말 다 해가지고 막 자기 인기를 높이는,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인기만. 종교 사업가들, 위선자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속인이 속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거듭나지 못한, 숫자도 많고 세력도 강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왜? 거듭나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만하게. 그리고 온만 거짓말을 써요. 그 사람들은 뭐 기도도 안, 뭐 안 한다더라, 뭐 연보도 안 한다더라, 찬송 안 한다더라, 와서 다 하는데 뭐, 우리. 무엇이 다르냐? 구원받은 거, 거듭난 게 달라요. 예레미야 23장을 잠깐.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 나머지 다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다름질하는 건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데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막 큰소리 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예언했다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막 산에 기도하다가 뭐 계시를 받았다는 둥.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몽사를 가르쳐요. 뭐 계시를 받았느니, 뭐 자기가 혼자 뭘 특별히 깨달았느니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미혹돼가지고 거짓을 따라가요. 거짓을 참은 줄 알아요. 거짓을 더 잘 따라갑니다. 이상해요 정말. 내가 감람나무라 그래도 따라가고, 내가 예수라 그래도 따라가고, 뭐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히 계시 받았다 그러고 따라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거짓말 가르치고 자기 돈 몽땅 못 가지고 예금 해놓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내용을 봤어요. 올라간다고 거짓말 가지고 돈 끌어가지고 자기는 은행에다 예금해 놨더라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별짓 다 해요. 종교 안에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 기독교 안에 특별히 거룩해요. 종교 아주 겉으로 거룩한 모양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복음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늘로부터 보냈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예?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하나님께로 주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 그들로 인해서 예, 너에게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이 전가하신 겁니다. 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성경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곤면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리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예. 자, 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자,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다. 잘 마음에 지켜야 돼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 들었지만은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 바람 물길 치는 대로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려면 어떻게 닻을 확 박아야 돼요. 그럼 안 떠내가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다가 꽉 박아야 돼요. 예, 은혜의 말씀, 소망에다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요. 겨울 건너다가, 고무신 벗어지면은요, 고무신 떠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까? 막 따라가서 기어코 주셔야 돼요. 그건 알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도 또 내려가도 심상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돈 몇 푼은 잊어버릴까봐 막 악착같이 막 자기가 잊어버릴까 그 하면서 챙기면서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 뭐 그냥 심상하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전에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 율법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치 않는 일에 공본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을 범한 자는
거기에 대한 엄한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심판은 그게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범한 일에도 하나님이 공분된 모험을 합당한 벌을 내렸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기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긴다는 시시하게 소홀하게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 아는 대로 이제는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범한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착한 일 못해서 천국 가는,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같이 큰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듣기는 듣는데 뭐 그까지 구원. 제가 옛날에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요, 저 전라북도 어느 지역의 시골 교회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찬양대원들 청년들이 다 구원, 거의 다 구원받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못맞다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상담하는데요, 그까지 구원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당도 그 장로님이 지었고 뭐 교회당을 몇 개씩이나 지었고 막 공로자예요. 저보고 그까지 구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까지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분이 자기 말을 잘못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그까지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그까지 거라고? 제가 실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은 안 해도요. 구원 그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 가지고 야단스럽게 말을 해. 믿으면? 어떻게 믿었는데? 믿음도 파슨 된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믿음도 가짜 믿음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누구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들이 먼저 보고 듣고 확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초대교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눠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도가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성이 기록되고 사도들이 살았을 때 신약이 다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가장 많은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이 기록됐어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같이 큰 구원이 뭔지 잠깐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말씀하셨고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가 말씀하시면 우주가,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우주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앉으셨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하셨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다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하시지만은 말씀으로 죄를 사지는 못해요.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왜? 죄 싹쓴 사망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께서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뇨?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막 아주 특별히 숭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사가 많이 있지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예.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뭐예요?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가장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것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십니다. 맏아들을, 예수님이 왜 독생자인데 맏아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어요.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예? 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가실 때,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고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세요. 그때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한, 맏아들이면 경배하겠어요? 작은 아들들에게도 다 경배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란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갈 후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갈 후사들 성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긴다는 거 아세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씩 딱 붙여놓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끌어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대라는 계집 아이가 나와서 누구예요? 나 베드로다. 깜짝 놀라서 문도 열지도 못하고 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만은 나올 것은 못 믿었어요. 며칠 전에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거든요. 베드로도 내일 아침에 목 잘려 죽을 판인데 나올 리가 없다. 기도하면서 왜 그 기적은 안 믿어요. 아니 진짜다. 베드로 음성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죄를 없이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지극히 작은 자 하는 사람도 업신여기면은 그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올라간다 말이야 아버지께.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때까지 예 도와줍니다. 수호천사요 아세요? 예, 우리가 잘하는 것도 보고 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보고 됩니다. 천사가 다 보고 있어요. 자. 천사보다 더 높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함께 위치예요.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냐고. 이걸 등간에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우리가 이 엄청난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예? 그걸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 속에도 역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에도 같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심판 받지 않는다. 예,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죽은 영혼이 벌떡 살아나요. 나사로가 벌떡 살아일어나듯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이 둔해서 못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 욥기 33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여시고 인치듯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도장을 탁 누르듯이 깨닫게 해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침이 있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 전할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 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 여자가 듣는 중에 그 중에 루디아, 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 조용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였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못 깨닫습니다. 아십니까?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주님의 말씀에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주님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무턱대고 막 줄줄줄 읽고 몇 절 읽었다 막 이걸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응?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점점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알게 깨닫게 하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알게 하고 믿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바로 성령께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듣는 사람 마음속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 했어요.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과 실라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적어도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다섯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동일가. 예? 아마 루디아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여관에서 묵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제 집을 개방한 거예요. 예. 그래 강권에서 있게 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디든지 전도하라고 하거들랑 거기 합당한 자들 찾아내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 합당한
집을 찾으니라.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도 찾고 합당한 집도 찾아요. 누디아는 구원 받자마자 자기 가정을 개방했어요. 이 사람 이제 자주 장사, 자주 옷감 장사가 아니라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한 거예요. 예, 누디아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고, 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희생할 때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히셨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버스 쇠고랑이가 다 부서지고 말이에요. 예? 예. 옥을 지키던 가수장이 예,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라고 맡겨놨는데 예?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을 죽이버려요, 옥사장을. 자살하려고 하니까 칼을 빼서 막 하는데 바울이 야! 네 몸을 상해하지 마라. 우리 다 있잖아 여기.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정말 문도 열리고 다 있는데 도망 안 가고 있거든요. 예,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 놀라운 말씀하셨죠. 믿어라.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맞은 자를 씻기고 음식을 베풀고 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하루 저녁에 옥사장과 옥사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예.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는데 가족들이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어도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안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 전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예, 주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예, 일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구원받고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때 예? 집이 개방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도 아직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전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자기가 전도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물론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가족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믿는데 보고 들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할 수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도 같은 믿음을 받았은즉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믿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면은 내 중심이 불분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다시는 예레미야 보고 말하지 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분을 마음이 막 불분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막 견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말 안 하면 말 안 하는 거 되겠어요? 예?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좀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텐데 이 세상은 뭐 천년만 년 살 때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막 호화롭게 막 오는 암담한 집들을 만들어놨는데 예? 이사야 5장 있는 대로 과옥에 과옥을 드나며 예? 전투에 전투를 다하며 빈틈이 없더라고 이 땅에 홀로 가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 집이 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박살낼 텐데 뭘. 이 세상은 막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막 살기 좋게 더 재미있게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 박살낼 텐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자, 성경 한 곳에만 더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합니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학식에 풍부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막 최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요, 율법사에게 배운 사람이요. 그런데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해. 말씀 전할 때 내 지혜와 내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을 설득하고 그 미혹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말해 얼부무리 가지고 구원 받은 척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막 확 바뀌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듣는 모든 사람 깨닫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가르침과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우리 7월 19일부터 우리가 수양관에 모여서 저 멋있는 수양회를 한 7차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아쉽게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때 되면 조금 더 모이는 수가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죄악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강팍해지고 거짓들이 충만할 때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써서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